환수하기도 싫고 아 손대기 싫다 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되지. 그 염록소를 보호하려고 딱 위에 올라와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염록소가 아.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또 어두워지면 애니멀로 TV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질문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는데 수족관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 혹시 있으실까요? 제 취미가 이거라서 취미생활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회사 가기가 싫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만 취미로 오픈해봤다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본업을 하는 게 낫겠다. 월요일이 싫어지고 예. 아 이거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취미가 업으로 되면 안 좋다 하는데 저는 너무 더 좋아요. 아. 지금 제 인생의 최고 행복한 시기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아침부터 눈 뜨면 오늘 뭐 해야지 흥분하고 뭐. 뭘 할 거 많은데 예. 오늘은 뭐 그 탄산가스 호수 다 바꾸면은 또 수초가 더 그 공급이 안정적이라서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자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수초닷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수초를 옛날에 옥션에서 팔고 있었어요. 2010년, 13년경에 아 이걸 제가 그 쇼핑몰을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도메인을 찾고 있었는데 한글 도메인 수초 .co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점하고 있었고 수초만 팔아갖고는 이제 큰 사업성이 그 당시에 수초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손님이 원하시는 용품이라든지 물고기 뭐든지 닥친 데 다 해야 되겠다. 손님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계속 대응 응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실 수초닷컴보다 사람들 용품닷컴이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수조닷컴 가기도 하고 수조도 많고 하니까 아니요, 뜬금없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수초닷컴도 있지만 혹시 수초닷컴 이런 주문적 의미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진짜 궁금해서 수초닷컴 죄송합니다. 자, 수초닷컴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점 수초인가요? 진짜 뭐 재배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다양성 뭐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 매장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어항부터 초소형 어항까지 보편적인 대중적인 수족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댁에도 수조가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그 난쭈 키우는 금붕어 금붕어 그 난쭈 키우는 어항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사실 볼 여가가 없으니까 매장에 여기서 마음껏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용품닷컴이라는 뭐 별칭도 생기고 이러셨는데 그러면 수조닷컴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난 대표로서 이게 좀 가장 많이 좀 판매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수초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수초는 일부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해서 전국에 수초를 많이 판다면 가능하겠지만 왠지 옛날에 인터넷으로 수초를 판매하면서 그 바쁨 포장 이런 것들이 싫었는지 자꾸 끌리지가 않네요. 오프라인 손님께서 그냥 사가고 포장해드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온라인으로는 수초를 안 나가나요? 예. 온리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손님 받기도 지금 벅차니까 그 온라인에 보내드릴게요 하고 뭐 하다 보면 지금 5시 넘어버리는 거예요. 손님들 하다 보면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다음 또 그 다음 날 넘어가면 또 그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지키질 약속하지 말자. 우리는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오셔서 오시는 분께 최선을 다하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열대어하고 열대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아 열대어. 네, 열대어 사실로 왕은 집에 다 있으시니까 주기적으로 사러 오시는 거라고는 열대어. 그다음에 뭐 사료 같은 뭐 소물들 있죠. 뭐 작은 뭐 빠진 것들. 뭐 급습 질문. 가장 많이 팔린 열대어는 구피 네온 테트라. 무조건 구피는 어딜 가나 그러거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도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족관을 오픈하시려고 그리고 물방을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꿀팁 하나 있으면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하지 마라 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예, 하나 아니요 저는 수족관 창업하시려는 분께서는 예. 꼭 해보시라고 예. 그냥 뭐 적극적으로 재밌게 하면 그 모든 게 다 그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재밌게 예. 해야 되는 거지. 재밌게. 예. 아 재밌게. 예, 막 적성에 맞아가지고 아침 예. 일나면 오늘 뭘 해야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열대어 생각나고. 그 생각나고 오늘 가서 환수도 좀 해야지. 아, 예, 막 환수하고 나면 아우 막 기분이 개운하고 아우 잘했다 이래가지고. 내가 아, 목욕한 것처럼 막. 막 개운하고. 예, 개운하고 그런 막 재미가 있어야 가능하고. 아, 예. 아, 예. 환수하기도 싫고. 아, 손대기 싫다 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될 직업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시고, 그럼 그대로 그 사장의 모습이 그대로 수족관 투영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맞아. 좀 부지런하고, 그렇게 네. 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성공하고, 손 안 대시려고 그러면 수족관 업 중에서 다른 손이 좀 덜 가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초 보면, 아직도 이제 LED랑 T5랑 네. 갈리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 저기 수초용 생물관 보니까 T5를 주로 하셨더라고요. 수초를 키울 때 T5랑 LED 중에 추천을 한다면? 아, 예. 그, 저기, 형광등이죠. 예. 네, 형광등. 예. 예. T8입니다, 우리는. 굵쪽 굵은 거. 아, 예. 아 예. T8. 예. 예. 좀 발색이라든지, 육성 속도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예. 예.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LED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조사각이 좁습니다. 좁고 이러다 보니까 수족관에서는 이제 장점이 이 전반사각이거든요. 빛이 이게 형광등은 저기 반사각만 잘 활용하면 입사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형광등 위에서 최대한 낮춰서 비추게 되면 이 수족관 사면에서 빛을 다시 꺾어서 안으로 다 들어와서 수초 입 전체에 골고루 빛을 다 가해주고 또 그 다음에 수초한테 약간 스트레스를 줄 만한 자외선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수초들이 발색, 색소를 막 분비해서 막으려고 색소도 이렇게 도포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색도 좋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그 스트레스를 맞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발색이 나오는 수초가. 수초들이 싫어하는 빛을 가리려고 색소를 내보내는 거니까. 우리 사람도 이거 저게 여름철에 햇빛이 타는 게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색소 햇빛을 가리려고 멜라닌 몰랐습니다. 색소가 올라오는 거죠. 몰랐어요. 수초들도 엽록소를 보호하려고 딱 위에 올라와 가지고 가리는 거. 엽록소가 바로 밑에 있고 그것도 어두워지면 색소가 내려가서 녹소가 다시 올라와서 초록색으로 보이고 빛이 강하면 초록색으로 올라와서 가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네, 형광등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것도 LED도 좀 잘 나오대요. 풀스펙트럼 LED는 가장 또 자외선 영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초는 그 형광등이 좋으시다. 형광등을 꾸준히 키우다 보니 이 간각이 형광등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요즘 LED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T5 그냥 일반 조명용으로는 발색이 한계가 있고 많이 해야 되고 형광등은 또 원가 저렴하니까 그리고 또 LED가 형광등이 물에 더 강합니다. 형광등은 물에 들어가도 뭐 이렇게 괜찮은데 설명되는데 LED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끝나요. 예, 그리고 물 튀고 이런 습도에 약해서 LED는 이제 물방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수초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형광등은 의외로 습도에 강합니다. 안전기만 물에 안 들어가면 계속해서 쓸 수 있고 형광등은 아직까지 저렴하니까. 그러면 형광등 할 때 추천하는 조명 그럼 어떤 거 사면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뭐 오슬람기 제일 좋아요. 오슬람기 주황색? 네, 주황색인데 오슬람기 주황색이 발색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형광등은 6개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6개월 이상 쓰면 청색 화장에서 피부가 누르스름해집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돼요? 딱 교체하기 전과 전후 딱 비교해보면 청색 화장이 제일 먼저 죽어버리니까 광합성 할 때 청색 화장도 중요한데 청색 화장이 빠져버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밝기는 사람 눈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식물에 느끼는 광합성량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6개월마다 전체 다 교체하는 게 귀찮죠. 대박이다. 예. 이건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 역시 전문가가. 아니 그냥 제 경험적입니다. 특별한 지식은 없고 제가 경험적 지식에 뭐 움직이는 겁니다. 예. 수초닷컴 수족관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물 생활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어항 사이즈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 네. 중복 투자 없이 다양한 투자 제품의 주변 기기, 주변 장비를 다 포함되게끔 쓰실 수 있는 게 6030 수조라고 600에 폭 300, 높이 36이 좋은 것 같아요. 조명도 종류별로 다 끌 수가 있고 요가기도 뭐 다양하게 있고 소일도 그럭저럭 거기에 다 들어가게 맞춰서 나오는 것 같고 두자 소폭? 네, 두자 소폭에 그러고 좀 하시다 보면 작아서 또 바꾸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 예. 물고기를 하든 수초를 하든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초닷컴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와 혹시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매장에 이렇게 누추하지만 손님들께서 많이 와주셔갖고 너무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손님들한테 해드리는 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설비, 좋은 곳의 매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조만간 좀 근사한 매장으로 좀 손님들 편하게 오시고 편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이전 계획이 있으세요? 이전은 여기는 워낙 알려진 곳이라서 네. 이전하기는 힘들고 그냥 새로운 곳에서, 곳에서 사모점을 우리 시지점 있는데 그것도 시지? 그냥 시지에 가게가 한 개 더 있어요. 네. 시지 직영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또 하나 그러니까 그게 대구 시지라는 데가 있나요? 수정구 시지동이라고 수정.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또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시지요 시지인 줄 아세요? 우리 그 대구 가면 시지동 잘 알거든요. 아 네,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이죠.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경북 맞나요? 대구는 대구죠. 대구 광역시. 대구 광역시 수족관의 성지 수초닷컴에서 1부 2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수초닷컴 기계였습니다. 안녕.